네, 틈만 나면 담 넘는 분이시죠. 월담고사 우리 김지윤 박사님 백분토론에서 늘 활약해 주시는 김지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하노이 다녀오셨죠 이분이. 아 진짜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그날 회담 당일날 있잖아. 네. 네? 아침에 나하고 페북 메시지였나? 네, 뭐 그걸로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기대는 만빵인데 아 이제 코온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김 박사께서. 코온이 알죠? 마이클 코온. 네.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한 그 있잖아.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지. 멘붕 왔겠네요. 트럼프. 그랬더니 네?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딱 캐첩하고 뭔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얘기를 해준 거라고 김 박사님.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뭔가 해외에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날 아침에 네. 그리고서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한국으로. 바로 그래, 이제 저녁에 뭐 네, 대단해서 정세현 장관 뭐 이런 분들 왔잖아.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쿨쿨 자고 딱 일어났더니 확인했더니 뉴스가 쿨쿨 잤어요? 지금 사안인데? 아니요.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고서는 또는 이런 일이 터져갖고 네. 조금 돌발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뭐 그 부분을 이제 MBC 같이 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고 그런데 왔는데 이제 와갖고서는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트럼프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그 뭐지 김현욱 교수님이 또 나오셨잖아요. 예, 국내 네. 외교원에 이렇게 국제관계를 한 사람이나 미국 정치나 이런 쪽을 한 사람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김 박사님 미국 정치고 네. 김현욱 교수는 국제관계고 국제관계 쪽을 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국제관계를 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해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를 했던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저같이 이제 미국 정치를 한 사람은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예요. 모든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뭐 공익을 실현하든지 뭐 나라를 위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재선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맞아요. 그건 오바마도 그렇고 뭐 클린턴도 그렇고 뭐 네. 예? 초대 조지 워싱턴만 빼고 그랬을 거야. 조지 워싱턴 용태를 정확히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트럼프가 그걸 깨러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올 초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비건 대표 연설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뭐 혼자 마음대로 나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옵션 한 두어 개 가지고 갔다가 이제 코언 그 청문을 저도 좀 보긴 했는데 그러고서는 아 이거 뭐 가져가봤자 별 뭐 그런 주목도 못 받을 것 같고 욕만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옵션 중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자기한테 별 도움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판단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주 이제 가장 주된 원인이다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코언이? 해요. 아니 근데 코언이 그렇게 할 거를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트럼프는? 예상을 하고는 있었죠. 예상은 했지만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게 약간 뭐랄까 좀 새로운 것들이 조금 있기는 했죠. 아,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뭐 예를 들면은 뉴욕 그 서던 디스트릭트에서 뉴욕 이제 검사들이 뭘 또 뒤지고 있다. 그거는 좀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뮬러 특검하고 이제 별개로 뭔가 또 나오고 있는. 이게 아마 이제 세금 회피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언 증언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굉장히 트럼프가 뭔가 좀 그 마피아 조직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묘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다 뭐 이런 것보다기보다는 이제 정황에서 굉장히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측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트럼프도 알고 있고 트럼프가 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다라는 식이었고 네. 어쨌든 이미지상으로는 꽤 타격이 있는데 지지율은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한 40에서 45% 사이. 그때 이제 제가 MBC 가갖고서는 방송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아, 트럼프 지지율이 40에서 45요? 그 사이쯤 돼요. 아직도 예, 아직 뭐 그냥 나쁘지 않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40% 네. 미만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그것도 않죠. 정말 어려운 거야. 네. 그 어려운 걸 트럼프가 한 적은 네? 있어요. 뼛속
뼛속까지 공화당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럼요. 네. 뭔 소리가 나오듯이 지할 사람. 그럼.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어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CNN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CNN 같은 경우는 코엔 청문회까지 1시간 30분 하고서 카운트다운을 할 정도로. 뉴욕 타임스 뭐 다른 여러 뭐 폭스까지 전부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는 거의 커버가 안 되고 무조건 코언 그때 코언 청문회 막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짜증도 나고 여기서 뭐 그냥 first step이라는 정말 첫 단계라는 뭔가를 가져가봤자 욕만 먹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작용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볼턴이 요새 막 떠들고 있는데 뭐 더 뭐 제재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 볼턴은 뭐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네. 오히려 뭐 폼페이오가 우리가 알기로는 폼페이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건파 혹은 뭐 중간 정도의 그 포지셔닝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폼페이오가 상당히 강경하게 돌아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사실은 뭐 외교나 이런 쪽을 잔뼈가 굵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나올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폼페이오요? 그럼요. 그래요? 예. 네. 폼페이오의 이력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이에요. 어떤 건데요? 특히 이제 공화당 쪽 사람들이 일단 백인 남자고 그리고 이제 중부에서 왔고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그리고 뭐 육사도 다녔고 뭐 그리고 군인으로 복무도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육사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펙에 딱 맞는 아주 괜찮은 공화당 후보인 걸 본인도 알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에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좀 흠집이 갈 만한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저 인상은 그냥 저기 트럼프 대통령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인상이었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요. 트럼프가 괜찮고 인기가 좋고 뭐 이게 여러 할 때는 괜찮은데 그럴 때는 이제 가겠죠. 하지만 본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결국에 그런 하긴 미국 정치 저 전문가시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아, 폼페이오가 공화당을 딱 좋아할 솔직히. 만한 스펙이군요. 혼자 대통령 꿈도 꾸고 있고. 물론이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폼페이오는 하원의원 출신이지만 저 캐피털 힐이라고 그러잖아요. 의회에 들어가는 특히 상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100명이니까 100명, 100명이죠. 상원이. 예. 자, 그래서 지금서 트럼프의 상황은 이제 잔인한 3월이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언 청문회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멕시코 국경에 이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예산을 내주지 않겠다는 그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이 이제 3월 15일 정도에 이거를 의결을 할 거라고 해요. 근데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화당 측에서 한 3명 정도가 배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공식적으로요? 네. 럼퍼 의원이 또 4명 정도가 지금 아마 찬성표를 던질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책상으로 가갖고 그게 스탬프가 찍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비토를 하겠죠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와갖고서는 3분의 2를 넘겨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힘들고. 쉽지 않고. 근데 단순히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의회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다. 특히 공화당에서.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두 명은 공화당 의원 중에 두 명은 이제 2020년 선거를 해야 되는 상원 의원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인주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든지 그러니까 메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2020년도에 예,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라는 네. 상원은 거죠? 이제 6년 임기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화당 쪽에 많이 가깝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의회도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내년 선거고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은 이제 이제부터는 슬슬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특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상태라서 의회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요거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뮬러 특검 보고서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즈음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연기가 됐고 지금 쟁점은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예. 요게 쟁점인 거예요. 뮬러 특검
특검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네. 어디에다가 법무부에다가 일단 법무부 장관한테 주고 예. 법무부 장관 그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에게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새로 됐잖아요. 원래 제프 세션스 법무부 그렇죠. 장관인데 이제 바뀌어갖고 예. 윌리엄 바와 법무부 장관인데 바뀐 이유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션스가 그 밀러 특검을 할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터치 안 하겠다. 여기서 빠지겠다. 예. 원래 이 특검이나 모든 게 사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열이 받은 거죠. 가갖고 좀 자유지도 하고 뭐 이렇게 통제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여기서 그럼 빠지고 나는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갖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꿔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무장관은 청문회 때 이 밀러 특검 보고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퍼블릭 인터레스랑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최대한 공개를 하겠다지만 전체로 다 공개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개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특검을 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 재량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특검을 했다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네. 국가 이익이나 국가 안보랑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 공개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면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연방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사실 트럼프가 정말로 재선이 이제는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 안 하면 갈 수 있겠네. 들어갈 수 있겠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언 청문회에서 이제 코언이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캠페인 파이낸스러 그러니까는 그 캠페 그 선거 캠페인 자금법 거기서 이제 걸린 건데 네. 여기서 트럼프가 이제 본인도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위증을 교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이제 형사 기소를 이제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내려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이니까 이게 이제 2005년이에요 공소시효가. 2021년까지 재선만 하면 재선하면은 끝나요. 아니, 그것도 불합리하다. 공소시효를 대통령 재임 기간은 빼야지. 그리고 내려와서까지 산입해서 해야지. 미국법도 저는 미국법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아니에요. 느끼거든요. 미국법은 굉장히 이렇게 네. 여유가 많아요. 뭔가 그래요? 해석의 여지도 많고 헌법이 정말 짧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는 뭐 하면은 좋지 막 이게 아니라 해야만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이 된다. 저는 그 김 박사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트럼프는요 제 생각에 한 번도 재선하면은 좋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것도 맞을 것 같아. 한 번도 그 아저씨 머릿속에는 떨어진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을 거야. 그럴 네. 수 있죠. 아주 캐릭터가 네. 그런 캐릭터라서.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신문에는 안 나오죠? 이런 내용을 다루기도 하나요? 우리나라 신문이?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왜냐하면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관심들을 이렇게 많이 예.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은 저도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일단 CNN은 트럼프를 무지 싫어하는데 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한국 언론에서 그 헤드라인을 보고 또 우리 한국 언론도 사실 주 저 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싫어해.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꼬는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트럼프를 더 싫어해 버리는 거야. 근데 트럼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되게 묘한 게 원래는 좋아했어요. 그 보수 언론 측에서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했을 때는 이제 막 그리고 북한에 세게 얘기했잖아요. 2017년에는. 근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었죠.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트럼프를 네. 옹호해주고 네. 네. 그 보수적인 분들은 저 빨리 내려와야 된다. 미국에서도? 네.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트럼프 덕에 남북관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런 측면도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향상 네.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또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또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네, 정치적인 예. 입장을 떠나서 성향상 나제 싫어. 그죠? 그렇죠.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뭐 이런 생각. 대통령답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는 네. 부분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아직은 쓸만한 정치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북한 이슈가. 북한 이슈가.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외교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아. 선거에서 전혀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이 뭘 해냈다라든지 그야말로 로맨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한 걸 해서 노벨상을 받았대.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강한 이제 원동력이 되는데 북핵 이슈가 미국 이번 대선에 뭐 큰 뭐 핵심 뭐 이걸로 떠올라 이거는 정말 삭백한 거짓말이에요. 아니, 다시 돌이켜보면 이제 회담 결렬에 대해서 두 가지 대충 큰 줄기의 분석이 있잖아요. 하나는 애초부터 비행기 에어포스 원 탈 때부터 저건 나으렸다. 네. 트럼프는 저 그렇게 하려고 왔다. 네. 이렇게 분석하는 분.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 뭐 다른 어떤 것을 돌파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세게 밀어 그렇게 하려고 왔다. 두 번째는 아니다. 트럼프는 하려고 했다. 근데 김정은이 실수한 거다. 김정은이 뭐 저 솔직히 다 깠어야 되는데 패도 다 안 까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협상을 미숙하게 하고 그 저 스태프들 얘기 안 듣고 그냥 자기가 그냥 원탑들끼리 하면 될 것이다라고 밀어붙인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네. 크게 큰 흐름이잖아요. 네. 김 박사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회담을 결렬시키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려는 했을 거라고 봐요. 예. 네, 고려를 하고 한 두어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볼튼도 사실 오냐 마냐 얘기가 많았는데 볼튼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내리고서 한번 볼튼도 이제 데리고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상황 봐갖고서는 그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회담 들어가기 전에는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27일 밤 뭐 이럴 때. 그렇지만 올 때부터 난 결렬시켜야지 하고 오지는 온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직전에 뭐 폼페이오가 김영철을 만나기로 했는데 김영철이 저기 네. 퇴짜 놓고 안 만나고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근데 당일날 이런 해석들을 하시더라고. 볼턴이 카운터파티 없이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네. 저쪽은 빈자리였고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라 어떤 언론에서 저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 위지라 이거야. 강경파를 안 치고 나서 타결해야지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있으니까. 때 돌아갔을 때 볼턴도 인정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래서 같은 사안인데도 보는 시각들이 다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기대를 전망으로 바꿔놓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네. 거고 그죠? 맞아요. 근데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 갖고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볼튼이 왜 언제 결정돼서 들어간 거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볼튼 앞을 비워놨다고 하는데 사실은 카운터파트로 들여보낼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거고 볼튼이. 근데 그 갑자기 들어온 사항이 사실은 트럼프가 여기서는 이거 받을련 받고 말련 말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또 회담이 결렬 직전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긴급하게 움직여가지고 누구라고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측한테 가서 잠깐만 스톱하라고 네. 다시 우리 저 지도자한테 전달하고 뭐 그거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네.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북한이 사실 물러날 데가 별로 없어요. 더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뭐 로켓 그 동창리 그거 다시 만든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무리일 거고 그렇게 하기에는 글쎄 뭐 모르죠. 뭐 또 북한은 또 북한대로 우리도 이제 다시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거 있겠지만은 상황 자체로 봐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충분히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이제 막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기네가 막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로 북한 측에서 내놓은 성명서나 이런 거면 정말 공손하잖아요. 예전 같은 그러지 않거든요. 글쎄요. 예전 막 피파산이 막 다 나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공손하게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봐서는 악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또 통화를 오면서 했고 그래서 봤을 때 이건 아직 쓸만한 카드라고 남겨놓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정치적인 자산을 위해서 가장 쓸만한 타이밍이 언젠가 그때 다시 쓰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선거 스케줄에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 스케줄? 네. 선거 스케줄에. 노벨상이 아니면 선거 스케줄에 맞추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좀 뭐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선 고지고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막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나 기자회견의 특징은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설하고 기자회견 하면은 뭐 물론 이제 CNN은 워낙 싫어하니까 더 그렇지만 팩트 체크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돼서 잘못 얘기하고 수치도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 내 내용을 보고서는 뭔가 이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모든 게 다 진실이고 뭐 뭐랄까 다 맞는 말이고 실제로 있었던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무리고 뭐 대충 이제 시나리오나 그림 같은 건 아 이래서 틀려졌구나 뭐 이런 건 알 수 있겠지만 정말로 뭐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인 거는 조금 예. 야, 그나저나 진짜 한 분께서 일주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는 저도 굉장히 공감되네. 지난주 얘긴데. 맞아요. 지난주죠. 딱. 일주일. 지난주 목요일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일주일 됐는데. 시간, 결렬 시간으로 따지면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오후였잖아.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신기하네. 공감됩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오래됐다는 뜻은. 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네. 그 당시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아 인도 파키스탄 예, 그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CNN 뉴스 보면은 코어에 막 나오고 인도 파키스탄 국제 뉴스는 인도 파키스탄 맞아요. 그게 이제 두 핵국가가 사실 붙은 거기 때문에 뭐 워낙 사이가 안 좋긴 하죠. 미국에서 오히려 그게 더 저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 또 3프로 TV 아죠. 우리 또 페이지 2에서는 또 딱 그 최준용 박사 불러다가 파키스탄에 대해 바로 그날 그렇구나. 근데 미국 측이 좀 눈여겨봤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미국이 사실은 중국에 대응하는 어떤 뭐랄까 상대 파트너 약간 그런 걸로 인도를 좀 키워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가 보여준 군사력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갖고 아, 인도가 네. 그래갖고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현재 네.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고 네.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일본, 뭐 호주, 인도, 뭐 미국 뭐 이렇게 해갖고 한국도 뭐 들어오라는 얘기가 그렇죠. 이제 있고 한데 네. 거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뭐 일본도 있지만 사실 인도를 새로 끌어서 들인다는 거예요. 네. 인도가 원래 미국하고 뭐 전통적인 우방국도 아니고 네. 사실은 원래 미국은 파키스탄을 좀 더 가까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옮겨간 케이스거든요. 인도는 뭐 비동맹. 뭐 네, 원래 비동맹주의였던 데다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발전도 막 하고 있고 워낙에 인구도 지금 뭐 중국 다음에 2023년, 25년쯤 되면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네, 이제는 네. 그때 되면 2025년쯤 되면 이제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인도 굉장히 젊은 국가인데다가 네. 또 머리들은 비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네.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무기도 수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인도가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요새 들어서 이제 국방비를 좀 쓰기는 써요 많이. 근데 대체로 많이 쓰는 데가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이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뭐 새로운 첨단 무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정보력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쪽이 아니라 사람 수를 늘려요. 사람 수를 그러니까 워낙 많아요 일단 그래갖고 그 인건비 주느라고 사실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저 군인들 뽑아가 소득주도 한 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그런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의 또 하나의 창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정부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주도해서 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체 따라가는 성향이 크잖아요. 근데 인도는 어찌 됐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선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또 모디 총리 이제 5월쯤 되면 또 총선이 있고. 총선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국방비를 증강해갖고 이렇게 돌리고 뭐 그렇다고 뭐 인건비를 줄이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심히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인도의 군사력을 좀 보자 했더니 형편없더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이게 2017년인가 중국하고도 살짝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부탄 쪽 그쪽에 있던 네.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좀 뭐랄까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실망스러운데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 미국이 좀 깝깝하겠네. 저거 언제까지 키워줘야 되지? 키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인도가 인도 퍼시픽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인도에 출장을 한번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얘기한 거 보면은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인도 퍼시픽 막 너네 언제 들어올 거냐? 니네 왜 중국한테 이렇게 쩔쩔매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인도퍼시픽을 강조를 하지 군사적인 동맹 부분은 사실 약간 발을 빼는 형국을 보이고 있거든요. 몸값 올리기죠 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인도가 무기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 그때. 근데 가장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어요 사실. 아하. 러시아에서도 아직 무기 많이 팔아요? 아 그래도 썩어도 준실하고. 수호이. 수호이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수호이. 네. 아 그리고 전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도 만들고 프랑스도 네. 만들고. 그렇죠. 라팔 같은 거. 라팔도 만들긴 네. 하는데 아 러시아도 여전히. 네. 근데 이번에 무슨 미그기를 썼다 그래갖고 네. 인도가 미그 미그기를 썼다 그러더라고. 아니 추억의 미그기 때 추억의 그 미그 미그기? 아 북한도 쓰는 그 미그기. 파키스탄은 F-16 썼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 왜냐 2016년부터 파키스탄 미국이 이제 무기 같은 거 수출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그런 게 좀 금수 조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지금 F-16 썼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눈을 부르켜고선 뭐야 막 이러고 있고. 인도는 미국이를 썼다. 아니 그리고 인도도 저번에 최준영 박사도 있잖아. 항공모함이 있긴 있어. 한 세 대인가 있어요. 있는데 네. 그다 영국이 버리고 간 거야. 버리고 간 거야. 영국이 쓰던 거야. 2차 대전 때. 맞아요. 네. 되게 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항공모함이라 대항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인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미국이 소식, 미국이 뉴스가 이제 종종 들리잖아요. 나는 아니 왜 소련이 왜 미국기를 타나? 미국기? 네, 미국기가 미국 건 줄 알았어요. 무조건. 독특하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무슨 얘기? 영진아, 아침에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잠이 들겠습니다. 제가. 네. 자,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랑 인도는 그래서 뭐 대충 화해 약간 마무리하는 분위기인 거죠? 아니 뭐 지금 더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해봤자 뭐 네. 둘 다 사실 양쪽 다 도움 안 돼. 파키스탄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경제도 안 좋고 파키스탄은 부담스러워서 예, 도움이 안 되죠. 또 선거도 해야 되는데 인도. 그러니까 모디에 대한 저 중국 인도 사람들의 그 지금 지지는 어때요? 뭐 경제는 좀 살렸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주주는 아니잖아요. 부자라트 쪽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2015년, 16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렇죠. 거의 뭐 모디 신 막 이런 네.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화폐 개혁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 네. 많이 혼란도 일으켰고 네.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생각들도 많고 그리고 뭐 관료주의 부패 뭐 이런 거는 나아진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잘 기억하는데 작년엔가 약간 상원 하원이 있을 거예요 인도도 근데 그 아니 지방의회였나 뭐 지방의회였나 보다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는 BJP가 되게 졌어요 크게 크게 졌는데 그게 여당 네,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상원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요번에 있을 총선의 하나 이제 전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요새는 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모디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들을 그렇죠. 하시죠. 대역 뭐 그리고 친기업적. 네, 친기업적이 네. 그렇다는데 인도 내에서의 현재 인기는 조금 뭐 불안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좀 봐야죠. 모디도 좀 오래됐죠 이제. 모디 오래됐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오래됐어요? 6, 7년 된 거 아닌가? 네, 그 정도 됐어요. 뭐 정확히 모르는데 네. 근데 제가 왜 모디 총리 얘기를 하냐면 그 인도의 이 구자라트주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게 인도로 치면 서쪽이에요. 서쪽. 근데 이 구자라트 쪽 사람들이 대체로 약간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야. 신분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서 비즈니스냐면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이민을 많이 간 거예요. 네. 근데 앙골라인가 어디 이디아민이 앙골라예요. 우간다인가 뭐 그렇죠? 여기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이디아민이 집권하면서 인도 애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인도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모텔 사업을 해요. 김 박사님 아시면 미국 전역에 모텔의 반 이상이 인도 사람 건데 그 인도 사람 중에도 90% 이상이 구자라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술에 관한 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중국에 뭐 무슨 지역 거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상인들이 이제 중국,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아 페르시아 상인들. 아, 실제로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아랍
한국 가게 뭐 예를 들면 뉴욕이나 뭐 LA 한국 가게 옆에 아랍 가게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망했다. 왜? 거긴 1불만 남아도 팝니다. 왜 그래? 민족성이에요. 왜냐하면 유목민이거든. 어흥. 유목민은 재고를 가지고 죽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빨리 다 해치고 가야 되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무조건 재고를 싸둬요. 왜? 농경민족이니까. 싸둬야 돼. 네? 어, 일리가 있네요. 네. 아, 진짜라니까. 유목민들은 재고를 아주 어마치. 왜냐하면 이걸로 다 죽어. 그러니까 일불만 남아도 재고 땡처리 해버린다고. 그러면 한국, 중국 사람들은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뭐 아랍 사람들 무섭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아랍 그 모텔 얘기만 하면 그 향 냄새 때문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많이 잡았구나. 슈퍼에 아, 이분 단도 투자 읽었네. 단도 투자에 나오는 얘기 맞습니다. 단도 투자에서 나오는 얘기. 자, 하여튼 인도랑 파키스탄은 대충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뭐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여력이 아마 네. 안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도의 국방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장나라 군대였다. 장나라 군대였다. 우리 저 정 프로는 네. 100분 토론에 또 언제 나가시나? 저는 안 나가요 이제. 왜? 왜? 아니 나갈 것도 없어요 이제. 당신이 계속 한 번씩 나가줘야 김 박사님 딴 생각 안 하고 여기 계속 나오시니까. 아, 아, 안 되는데. 그럼 뭐 또 한번 네, 싸움 나면 잡아서. 싸움 나면 한번 가겠습니다. 예. 난 그거 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 저도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해외 소식들, 담노모 소식들 전해주신 100분 토론 진행자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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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